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 68쪽에 등기 종류입니다. 그 등기 종류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 종류는 자 이런 식으로 등기 종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봤을 때 기능상 대상상 분류고, 근데 내용에 의한 분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식에 의한 분류고,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구별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곳인데, 이 등기법을 다 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객체고, 두 번째 보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보는 게, 자, 우리가 신청인 얘기죠? 신청 절차 중에 신청인이에요. 그 신청인 중에서는, 자, 이 등기를 공동으로 하느냐? 등기를 뭐예요? 단독 신청이냐? 아니면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하느냐? 아니면 등기관이 뭐야? 이거 아니면 촉탁 등기냐?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청인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등기 실행을 뭐예요? 주등기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종적으로 내려올 때는 이게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해, 세 가지가. 이세 가지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오른쪽으로 머릿속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유권 있죠? 소유권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얘기죠, 저당권. 자, 저당권.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소유권도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이전등기 하게 되면 원인이 뭐예요? 매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수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진정명예회복이죠? 진정명예회복. 자, 이렇게 분류돼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각 물권 다섯 개라고 하는 이, 자, 민법상의 물권은 8개지만, 등기 대상의 물권은, 자, 등기 대상이 되는 건 5개뿐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예요? 민법처럼 유치권이나 점유권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닙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예, 표제부에 있고, 갑부가 있고, 을루가 있으면, 아까 그첫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각종 권리에 대해서 객체, 등기 대상,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 지분을 등기할 수 있느냐, 이 객체하고, 신청해.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존등기 안 되고 이전등기 안 되고, 가능한 거면 뭐만 가는 거이고, 용익물권만 가능하고, 예, 저당권 안 되고, 공익지분은 반대로 뭐예요? 공익지분은 반대로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 지분만의 이전등기는 가능한데, 자,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안 된다 했죠? 상속등기 안 되고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용익물권 안 되고, 저당권은 가능하다 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신청이 공동이냐 단독일 때 보존등기 단독이고,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는 뭐 들어가는 거이고, 시효자 들어가는 거. 요것만 단독이에요, 요것만. 상속하고 수용만. 시효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땅에 대해서 을이 20년 동안 뭐예요? 공연 편하게 점유해서 취득시효이기죠? 그래서 민법 245조는,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자, 뭘 원인으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하려면,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물어보죠? 그러면, 딱 생각할 때이 원인이 치우치니까 시읏이 아니니까 이건 공동인청이야. 그 생각을 하면 저놈이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꼭 뭐예요? 단독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건 공동이야. 항상 그래서 뭐예요? 원인 행위가 뭐라고 뭐가 아니라면 시읏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동이야. 기본적으로.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릿속에 뼈대를 잡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어디에서 등기 종류에서 이 형식의 한 분류 이게 중요하다는 형식의 한 분류가 이게 주등기로 하느냐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시험 문제 실행을 주등기 부등기냐 그 자체로 뭐예요? 계속 요즘 최근에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걸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디에 각종 권리를 할 때, 각종 권리 할 때, 만약에 이 저당권 문제에 나오면 저당권은 세 글자니까 대상이 되는 권리는 지역권은 소유권에 붙어 다니니까 이 소유권하고 세 개,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대상인데 만약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뭐예요? 저당권 등기하는 것을 주등기한다. 그럼 틀린다니까. 그 부기등기 하니까. 다음 중 저당권에서 틀린 걸 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뭐예요? 중복에서 나오니까 꼭 보자.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부터 먼저 이런 뭐예요? 객체나 신청이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먼저 해보고, 강론적으로 공부해서 시간을 많이 줄여보자. 그런 취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디에 지금 뭐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 형식에 있는 분류를 보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뭘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언제나,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등기해 놓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야, 이거를 일부러 고치는 게 변경 등기고, 그 다음에
전부를 고치는 게 무슨 등기고, 이거? 마술 등기고, 그죠? 그 다음에 물건 변동과 상관없는 뭐가 있어, 이거? 가등기가 있으니까, 하? 이런 뼈대를 먼저 흐름을 잡아놓고 이제 보자, 이제. 그러면 언제나 시험 문제에 올해도 꼭 나올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건,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것은, 자,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재하는 게, 재작년에도 나왔던 건, 부동산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서, 만약에 어디에 등기부에 최초로 뭐예요? 등기부에 최초로 1번에서 뭐라고? 충청도 100, 다, 면적 500이라고 하는 뭐예요? 500제곱미터라는 이 표시가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됐죠? 자, 그러면 이 기재가 됐으면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어? 천년 만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지적법에서 배울 때 지적공부에 논에다 답에다 뭐예요? 논에다가 집을 줘갖고 대가 돼갖고, 그 뭐예요? 토지동이 생겨서 정리하듯이. 이건 변경했다면 변경 일부 고치니까. 여기다 언제나 주등기를 2번. 다른 거 같아요. 충청도 100, 500. 이 답만 모르고 친다는 얘기니까. 대로 고친다. 이게 바로 변경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당연히 뭐로 하는 것이고,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똑같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각종 권리는 등기 사항에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소유권의 전부가 아닌 공유 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하고 뭐는 이 신청인하고 실행은 똑같다는 게 뭐예요? 변경 등기는, 말소 등기는 똑같다는 게. 말소 등기는, 자, 원래 공등이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고, 직권 말소도 가능하듯이.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언제나 부동산, 이 표제부에 하는 건 무조건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언제나 주등기고. 근데, 말소 등기는 뭘 말소하든 말소 등기는 항상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주등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거기, 자, 여러분 그 노트 나눈 거 중에서, 이 노트 뒤편에, 몇 쪽에, 자, 앞에 35쪽인가? 34쪽인가? 34쪽에, 그, 여기 표 있죠? 표. 34쪽에 표 있어, 표. 이 표가, 자, 형식이한 분류에서 표, 이렇게 3번이라 형식이한 분류 있죠? 그 표를 보고,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도록. 그 내용 중에서 답으로 나오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외우자. 이두 가지는 항상 언제나 주등기예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주등기예요. 그 다음에, 자,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예요?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한다. 근데 여기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뭐가 오타냐면, 거기 34쪽에 거기, 자, 그 부기등기 그랬을 때, 부기등기 할 때, 자, 부기등기 할때 등표가 질환으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써놨죠? 근데 그 바로 아래, 저세상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이라고 써있죠? 저세상을 목적으로 하는가? 저자는 지워야 돼요. 왜? 그 저자가 저당권인데, 저당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에? 저당권이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뭐라고?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갖고 있는 채권을 목적으로 그 권리집권을 할수 있는 거죠. 에? 권리집권을 할수 있지. 그런 건 없어요. 저당권이 저당권 없으니까, 그 저자는 지우세요. 오타입니다. 오타. 저자는 지우시고, 그냥 뭐라고? 세상을 목적으로, 세상이 뭔데? 전세권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할 때는 그게 부기등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자, 그래서 지금 뭘 짬뽕했어요? 주등기 부기등기할 때 거기 그 밑에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할 때 거기 저당권 있죠?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아래 뭐예요?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죠? 그래요. 이그 말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니까. 그건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자, 하여튼 무슨 자를 지우라고 저자는 지워야 됩니다. 그냥 세상을 목적으로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자, 뭐, 이 저당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하고, 이 지상권 있죠? 이 지상권에 소유권이 아닌 등기해 줬는 게 언제나 뭐라 부기한다는 거죠. 그 등표는 뭔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죠? 자, 이렇게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세종시리에서 왔다.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당연히 뭘 한다는 게 이거. 당연히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예컨대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번에서 누구 소유권을 줬는지 갑이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살다가 세종시를 이사 오면 1-1번 부기등기로 1번 갑이라고 하는 등기 뭐예요? 명인의 뭐예요?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한다는 게 표시 변경 등기 한다는 게 원인을 정거로 해서 세종시 이렇게 세종시 뭐예요? 세종시 자 종촌동 112 일부만 지우면 되죠?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언제나 부기등기 언제나. 자, 그다음에 권리권 있죠? 권리를 담보로 해서
권리질권.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부상에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당권.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된 게 채권액이 7천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뭐예요? 채무자가 갑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변제기가 2020년도 자 예컨대 6월 3일이다. 얼마 안 남았죠? 자, 권리자가 을이다.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자 채무자 갑아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다. 6월 3일이 변제기다. 돌아오고 있다. 나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니까요. 그럼 병이 자 갑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병한테 이글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여기다 1-1번 1번 저당권에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다. 이게 권리질권이다. 이게 저당권 무질권. 자, 병이다. 자, 그래서 이 권리질권은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권리질권은 부기등기한다. 환매특약이죠? 자, 환매특약 등기는 잊었는게 아래 부기등기하는데 하여튼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그한테 뭐예요? 자, 내 부동산 사가라는 게 내 부동산 사가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뭐예요? 내가 5년 이내 우리 애 데리고 뭐예요? 미국으로 이민자,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걔가 뭐예요? 적응을 못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 자, 그래서 5년 이내에 돌아서 하겠다. 이게 바로 뭐라고? 2-1 무슨 특약이라고? 환매 특약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다가 자, 이런 식으로 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재매매 약정, 자, 공유물 불분할 특약, 특약이나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기등기다. 예외 없다. 예외 없이 무조건 뭐예요? 뭘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부기등기 얘기해. 부기등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잊었는 게 등기 목적이 뭐예요? 등기 목적이 이렇게 뭐가 있고 갑부에 보존등기 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임의 권리 설정등기 하고 그다음에 잊었는기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등을 뭐예요? 이렇게 일부를 고치는 것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변경등기 한다 그랬어요. 변경등기. 근데 이게 변경등기가 광의 변경등기를 협의에 협의의 변경과 경정으로 나눌 때 처음부터 일부를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 전부를 다 지우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소멸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 표제부는 전부 다 지우는 건 부동산이 전부가 없어진 거니까. 자, 이거는 멸실등기 한다고 얘기하고 갑고 이거는 뭐예요? 다 지우는 걸 뭐예요? 뭘 한다고? 말소등기 한다고 얘기한다. 말소등기. 자, 그 다음에 처분제한 등기가 있죠. 처분제한. 이 처분제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등기하는 게 감유 가처분이죠. 감유 가처분인데, 자, 이렇게 뭐에 관한 거, 소유권에 관한 것은 있죠. 소유권에 관한 거. 만약에 여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감유 가처분 들으려면 3번 가합류, 3번 가처분 들어가죠. 근데 환매권도 하나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감유 가처분은 뭐예요? 2-1-1번. 소유권이 아닌 건 부기등기로.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은 주등기가 가능합니다.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각종 권리의 사항이 있고, 이걸 고치는 사항이 있고, 반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전등기라고 하는 등기 목적이 있는데, 이전등기란 등기 목적이 있는데, 그 이전등기 목적 중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만 주등기예요. 뭐만 주등기라고? 이렇게 소유권, 뭐만 이전등기.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서 소유권만 주등기고 나머지 다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등기.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이전등기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전등기가 나왔는데 앞에가 소유권이 아니라 뭐예요? 청구권이죠. 가등기 원리 이전하는 거죠. 무조건 뭐가 아니면 하여튼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다 뭐라고? 예외 없이 다 부기등기다. 보자죠. 그 다음에 주등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부기등기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주부. 왜라 그랬죠? 이거 뭐라고? 주부. 알뜰한 주부 누구는 권병 경우. 알뜰한 주부 누구는 권병 경우는 말해 저가로 뭐 했다는 게 처분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언제나 아니 그러니까 부기등기로 하는 거 아닌 거 주등기로 하는 거 아닌 거 이렇게 골랐을 때 그렇게 문제 나오면 여기서 말하는 주등기는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부기등기는 여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뭐예요? 외우기 편하게 나눠서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쩌다가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한 번씩 와요. 뭐라고? 다음 중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 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면 이게 몇 가지가 있어 이거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 있는데 그렇게 요즘 최근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주등기 하는 건 여기에 포함시키고 왜 언제나 주등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음 중 뭐예요 주등기와 부기등기 주등기로 할수 없고 부기등기로 하는 거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여기서 주등기 하는 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권리 변경이래 권리 변경 이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있고 이해관계인의 자 이해관계인은 뭐야 이해관계인의 뭐라고 승낙서와 이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하고 없으면 뭘 하니까 없으면 주등기 한다 안 주등기 응? 그러면 만약에 뭐야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을구에 예컨대 1번에서 저당권 설정했다는 채권액이 7천이에요. 자 그다음에 을이단죠. 근데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자 만약에 누가 이 갑과 을이 만났어요. 이 갑과 을이 만나서 자이 지금 뭐예요?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자 채권자 을아 내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 나한테 3천만 원만 더 달라고 해서 더 꿔달라고 그래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한테 3천만 원 주었고 1억이 됐어.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아직 등기부산은 7천으로 돼 있으니까 을이 갑한테 요구합니다. 빨리 고쳐달라고. 그 이게 기본적으로 부기등기 하는 게 원칙이에요. 1-1번. 1번 이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변경 등기를 해서 이걸 얼마로 고치면 돼요? 1억으로 고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사람이 갑이 돈이 더 필요하니까 자, 2번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1억. 누구한테? 병한테 빌렸어요. 그 병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줄 때는 일단 1순위, 등기부상의 1순위가 을이 7천만 원인 거 봤죠? 그럼 내가 1억을 빌려주면 1억 7천인데 부동산 시가가 4억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돈을 안 갚게 되면 경락을 하더라도 4억에서 1억 7천 빼봤자 2억 3천 남으니까 아무리 유찰돼도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빌립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돈을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을이라고 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인이 을의 7천만 원 1순위를 보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여기다 뭐 여기다가 1번 저당권에 무슨 등기 변경 등기 해놓고 만약에 예, 자 3천만 원더 올려갖고 1억이죠? 이거를 1-1번 해버리면 이건 부기등기는 주기등기 따르니까 이 병은 예측하지 못한 3천만 원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얘가 승낙해주면 모를까 승낙 안 해주면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주등기 해야 된다, 주등기. 그게 이제 바로 권리 변경 등기.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는 항상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누가 존재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을 수 있다. 이순위권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응? 자, 그러면 만약에 1순위 지상권이 돼 있는데 존속기간을 연장한대. 그 2순위 저당권자가 볼 때는 그 연장하게 되면 뭐예요? 열받아 안 받아, 이거. 열받아, 그게 이해관계인이라. 그런 얘기죠. 응? 자, 존속기간을 보고 들어왔는데 연장하게 되면 뭐예요? 자, 불필요하다는 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있으면 부기고 없으면 주등기니까 하나나 왜 하나만 그래서 뭐라고? 이승판 없죠. 이승판 없죠. 없으면 주등기니까 반대로 뭐라고? 있으면 부기등기고 이승판 없죠. 그럼 말세복 등기예요. 이 말세복 등기는 자, 이 말소된 게 뭐예요? 말소등기가 잘못됐으면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됐으니까 전부를 그대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 일부는 일부 회복하니까 그건 뭐예요? 부기등기를 해보는 게 항상 뭐예요? 전부가 억울하게 했으면 이게 전부가 지으시니까 항상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해볼게 주등기로 주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도 안 갚고 무슨 생각을 억하심정을 가졌는지 자 뭐예요 야반도주하게 해서 1번 저당권을 뭐 해버렸어요 이거 이 말소시켰다 그죠 그 돈을 안 갚았으니까 부족하게 말소가 됐는데 말소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전부가 지워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이 등기를 또 말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예요? 언제나, 이 언제나 주등기로. 전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자,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 지워진 등기와 똑같은 등기 한다. 똑같은 등기. 그래서 항상 전부가 잘못됐다는 건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하는 거니까, 항상 주등기를 회복한다는 거죠.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일부가, 그죠? 그래서 여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 자. 소유권자가 이동권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이혼했는데 쓴다는 게좀 이혼했답니다 아 이혼했대 저 저도 인터넷에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까 저녁 먹으러 하니까 신문에도 그 신문에도 다 나와버렸더라고. 신문에도 가시거든. 안 돼. 아직 저 그래서 박보검이면 아직 저 스캔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박보검이가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100번지에 살아요. 그런데 박보검이를 좋아하는 자 누구 A 양이 뭐예요? 박보검을 좋아한 나머지 주소지에도 같이 있고 싶어 갖고 그랬고요. 자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1-1번 1번 이 등기명인 박보검이는 명인에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 표시 변경 등기해서 여기 이제 주소지를 뭐라고 자 세종시 자 종촌동 111을 바꿔놨다. 나중에 뭐예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제 나중에 박보검이 등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사에 좀 본 적이 없는데 주소지가 어디로 갔어요? 세종시 갔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전부 지워지니까 전부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잘못됐다는 건 일부 말소 등기는 없어요. 일부가 말소됐다는 얘기지.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했다는 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변경 등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박보검이가 뭐예요? 이 내용을 알고 이제 뭐예요? 자,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2번, 자, 여기다. 2번, 1-1번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이걸 말소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항상 말소 등기는 주는 게. 그럼 이 말소시켰으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데 이 박보검이라는 이 소유권의 이 보존 등기는 살아있는 거죠? 다만 주소지만 뭐예요? 주소지만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자, 이 소유권은 살아있으니까 주등기를 하면 안 되고 자 당연히 뭐 1-1번 써먹었으니까 여기다 1-2번에서 2번 명의자의 표시 변경 말소로 인하여 1번 명의자 회복등기에서 여기다 뭐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100번지 이걸 회복하라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회복등기는 예,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됐으면 주등기를 회복하고 그 등기와 똑같이 반대로 이제 뭐예요 뭐가 나오면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뭐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부기등기를 회복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저단과 아까 얘기했죠? 뭐가 대상이면 소유권이 대상이면 당연히 뭐로 하고 주등기라고. 그 다음에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 대상이면 무슨 등기하라고 부기등기하고. 가등기는 이거예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는 이 얘기입니다. 가등기는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을 맺으면 청구권이 발생해요.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일단 다섯 개예요. 뭐하고 뭐하고?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자, 저당권하고 다섯 개예요. 물론 뭐는 아니지만, 이 물건은 아니지만, 뭐예요? 임차권 있어요. 채권, 임차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환매권 있어요. 근데 환매권은 이전 등기와 같이 하니까 설정할 때는 못해요. 근데 환매권 자체가 등기가 된 상태에서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가등기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자 문제가 너무 뭐예요? 자 어렵다고 안 내요.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있죠? 여기까지 이제 임차권까지는 이제 시험을 잘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 소유권 이었는 게 할 때 원인이 있죠? 사인증여 그 사람 죽은 다음에 해야 되겠죠? 가등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 중에 예, 보존하고, 설정하고, 이전하고,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고. 네, 소멸은 분명히 뭐예요? 자, 표제분 말고 말소등기겠죠? 표제분은 가등기 할 수 없으니까. 표제분. 그러면 처분 제한. 이 처분 제한은, 자, 이 보존등기와 처분 제한은 청구권이 안 생겨. 청구권이 안 생긴다는 것은 건물 진 사람이 보존등기 하는 거야.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건물 진 사람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안 해. 이전등기 해달라고 하지. 처분 제한 등기는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결과로 안 내야지만이 압류가 들어가는 거지. 저놈이 세금을 안 낼 거라고 예상해서 압류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서 뭐예요? 계약을 맺죠? 계약을. 무슨 계약을? 뭐 매매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면 일단 뭐가 발생하냐면 계약을 맺으면 일단 청구권이 생겨요. 자, 뭐가 발생한다고?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이 청구권이 생겼는데 법률행위 부관. 예컨대 기한이나 뭐예요? 조건이 생겨요. 자, 예컨대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자, 누가, 자,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맺고, 내가 너한테 뭐예요? 자, 뭐 하면, 네가 나한테 뭐예요? 네가
공인중개사 10월에 합격해서 11월달, 12월 초에 나한테 자격증을 빌리면 너한테 집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 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일단 뭐예요? 자, 두 사람 사이 계약은 실체법상으로 뭐예요? 조건이 충족되질 않아.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왜? 부관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12월까지 기다리려면, 일단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청구권이 생겼으니까. 이 채권이란 청구권을 뭐예요? 보전할 필요가 있겠죠? 누구 입장에서는? 의리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전 등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조건 때문에, 청구권 때문에 12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의리 갑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가등기다, 이제 가등기. 그러면, 자, 이걸 뭐예요? 우리가 종국등기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비해서 본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이 본등기가 주등기예요. 예컨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이 자체가 주등기죠. 자체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주등기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뭐예요? 이것도 주등기를 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1번 소유권자 갑. 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이 됐다. 그럼 을이란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병한테 뭐예요?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해요. 근데 이 병이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이 친구니까 야 인마, 내가 너한테 저당권을 이전 받고 나서 얘가 뭐예요? 돈을 안 갚으면 나 경매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땅을 한번 가보니까 여기 땅에는 뭐예요? 한 반 정도가 오물이 득실거리고 그 다음에 폐기름 같은 거를 뭐예요? 자, 어디다 버리지 못하니까 거기 드럼통에 뭐하고 싸놔갖고 뭐예요? 파리도 그리고 만약에 도목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걸 경락을 받겠느냐. 내가 저당권을 이전받고자 하는데 그러면 조건이 있다. 네가 가서 이 쓰레기 있죠? 치워달라고 요구하라.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혹시 뭐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네 요구대로 가등기 해주겠다니. 그러면 이제 이 등기 아래, 이 등기 아래에, 자, 그 뭐예요? 그 쓰레기 치면 본 등기 하기로 하고, 일단 뭐예요? 1-1번. 1번 뭐예요? 1번, 예, 저당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청구권에 가등기를 하게 됐다. 누가 풀어? 병이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나중에 쓰레기 쳐갖고 뭐예요? 쓰레기 쳐갖고 본 등기 하게 되면 이게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얘기죠? 이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이 본 등기가, 이 자체가 무슨 등기예요? 이거? 부기등기죠? 그럼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부기등기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본등기가 뭐예요?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얘기 이거. 부기등기 하라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도 뭐예요? 가등기도 모두 할 수 있고 주등기 할 수 있고 부기등기 할 수 있고 처분자 등기 아까 그랬죠? 무조건 소유권에 관한 것은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소유권에 관한 것은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을구에 아니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이렇게 뭐예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다. 1순위 저당권. 자 이런 식으로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번 뭐예요? 2순위 저당권이 있다. 친다는 게 2순위 저당권. 그러면 자 누가 이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소송하면서 감류가 들어와 있죠? 이 감류를 뭐로 들어올 것이냐는 게 1순위 있으니까 1순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부기등기로. 그래서 이 압류 감류 가처분은 자,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뭐로 들어와야 돼, 이거. 부기등기 들어간다, 부기등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등기 목적이 뭐니까 보전하고 뭐예요? 보전하고 이전하고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표제부 빼고, 처음에 몇시라고 뭐예요? 몇시라고 말수가 있어요. 말수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처분자 있죠, 처분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여기 소유권 있죠?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주등기예요. 소유권의 이전등기도 주등기예요. 소유권의 설정등기는 없어요. 소유권의 변경등기는 이거는 이것만 부기등기야. 소유권 이전등기, 보존등기, 말소등기도 항상 주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처분자에도 항상 주등기죠? 소유권자가 앞에 들어가면 뭐 빼놓고는 이 변경등기 빼는 건 소유권 변경등기 안 나오니까 소유권 앞에 들어가면 다 뭐로 생각하면 돼, 이거?
주등기 생각하면 가등기 빼놓고, 가등기 빼놓고 주등기라 생각하면 돼요. 어?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소유권만 들어가면 다 뭐라 생각하면 돼요. 어, 주등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무슨 이해하시죠?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그 책에, 책에 거기, 자, 68쪽에, 대상이, 대상상 기능사 분류가 있고, 예, 사실의 등기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파트, 자, 관리사무실이나 노인종은, 그건 뭐예요? 자, 한마디로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표제부만 둬요. 사실의 등기만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어? 그 다음에, 2번 내용에 대한 분류는, 자, 기입등기 있죠? 항상 등기부에, 자, 어디, 최초로, 등기부에 최초로, 자, 이렇게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최초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 이 등기 목적 6개 중에서 요 3개는 뭐예요? 3개는, 자, 이런 식으로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하게 되면 명의가 새로 올라가죠? 그 나머지도 뭐예요? 이 내용을 뭐예요?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이고 전부를 소멸하는 게 소멸이고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해놓고 토지이동이 생기면 정리하듯이 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뭐부터 먼저 하고 보전이전 설정등기에서 이런 권리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세 개는 뭐하는 거이고 고치거나 없애거나 제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일부를 고치거나 전부를 뭐예요? 없애거나 뭐라고? 제한한 것이다. 그런 얘기 똑같은 개념이다니까요. 개념. 그러니까 이 맥락이 뭐예요? 맥락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각 과목이 용어만 틀리지 다 맥락이 같아요. 맥락이. 저도 옛날에 그 사법고시 할 때 떨어지면 얼마나 열받으면 뭐예요? 그냥 한강산 올라가서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누워갖고 하늘 쳐다보고 도와달라 얘기 안 할 테니까 뭐 방해하지 말아달라 막 그러고. 어? 그렇지 않으면 그 신림동 만화방이 만화 무협지 만화 보는 데가 그 만화방이 많아갖고 거기 가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술 먹으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만화 쳐다보. 아, 저기요, 그러면 그 만화 보면 무협지 같은 거 있잖아요. 무협지 보게 되면 일맥상통에 뭐가 상통하냐면 무협지도 사람은 그 무협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운공조심하게 되면 나하고 이 세상하고의 연결 통로가 호흡이에요. 인간 몸하고 이 세상하고 호흡이, 이 통로가 되는 게 호흡인데 그 호흡이 돌아와서 내단이 쌓이고 그러면 이게 호흡이 기야. 내 몸의 내단이 뭐예요? 이고, 어? 몸체로. 그 똑같아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하고 기고, 이는 형체가 없으니까 기에서 말하는 우리 피리 보면 구멍이 다 일곱 개 되듯이, 자, 시로애락, 애호락 그런 감정 있죠? 그런 감정 중에서 좋은 감정을, 그 좋은 감정을 뽑은 게 그게 이야, 기고. 그러니까 일맥상통 하는 거 이게 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용어만 달라서 그렇지, 이런 틀은 같으니까 그 틀에 따라서 이제 집어, 그 틀에 따라서 틀 세워놓고 외우, 이제. 그 내용을 뭐예요? 가지치기 해갖고 암기하는 거지. 그 항상 배울 때마다 다 새로운 거면 누가 어떻게 공부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 틀을 먼저 세워본다는 게 그게 한반도로 그림을 그려본다는 게 틀을 그려본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예? 그래서 이건 또 올해도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 형식의 분류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런 걸 기입등기를 한다는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입등기를 하고 그래서 기입등기 아래부터 이제 뭐예요? 변경은 일부 고치는 거고 후발적이고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일부 원시적이고 마수등기는 뭘 고치는 거예요? 전부 지우는 거죠, 전부. 자, 그 다음에 회복등기는 뭐예요? 전부 일부가 말소등기가 잘못돼서 전부가 지워진 것은 다시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를 회복한다고 얘기하고 일부 변경등기가 잘못돼서 일부 지워진 건 뭐예요? 일부 회복하는 건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고 멸실등기는 부동산 전부가 멸실된 거죠? 어, 그래 얘기해 지금. 뒤에서 다시 공부할 거니까 개념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쌍가루 3번은 중요하다 그랬죠? 별표 꼭 해두시고. 자, 형식의 분류 꼭 별표 드시고. 자,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거 외우라고 그 다음 페이지 9분. 그 지금 방금 아까 책에서 본 대로 거기 써있는 내용 정도 있죠? 그거라도 정확히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 뭐라고 외우자고? 부기등기는 이건 두 개만 외우면 되고, 주등기로. 이거는 뭐예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전 세상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외우고. 예, 주등기 부기는 알뜰한 주부 뭐예요? 권병경이란 사람은 알뜰시장에 아이들이 옷 입은 거 내다 파는데 예, 알뜰시장도 내다시 되면 끝나니까 주부 권병경은 맨 처음에는 아예 옷까지 뭐 3천원, 4천원에 팔다가 말에는 뭐예요? 싼 가격으로 1,000원으로 저가로 처분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예, 부지런히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이제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 이해했으면 좀 외우자죠. 그 다음에 4번에 형식의한 분류 있죠? 아, 효력의한 분류 있죠? 효력의한 분류는, 못 빼놓고는, 그 종국등기, 그 가등기 있죠? 예비등기, 가등기 나오죠? 그래서 앞에 일단 가짜 붙은 거, 가합류, 가처분, 가등기는 예비로 하는 거예요, 예비. 에? 그래서 종국등기하고 예비들이란 단어가 구별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뭘 한다고,
본등기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등기 아니면 다 뭐, 가등기 아니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국등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아니면 다 종국등기라고? 가등기 아니면 다 종국등기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뭐예요? 이전등기, 소유권 변경, 소유권 말소, 지상권 보존 이런 거 있죠? 다 이게 뭐예요? 못 빼놓고는 가등기 아닌 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예, 처분 제한 등기 이것도 빼고 여기 소멸까지 있죠? 여기 소멸까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아닌 건 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아닌 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기는 뭐예요? 종국등기다. 그렇게 이해해주자. 자, 그 등기 대상 나오죠? 등기 대상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있죠? 등기 대상도 오늘 이제 배우는 것 중에 또 이게 객체 따지는 거예요. 객체. 예? 객체 있죠? 객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대상 중에 등기 사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등기 사항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이 등기 사항인데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할 때는 객체가 부동산 일부가 아니에요.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의 일부를 뭐예요? 일부를 고치는 거죠? 그 등기 사항의 일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등기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라고? 등기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부에 써 있는 뭐라고? 일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주소지가 서울에 살다가 뭐예요?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 있죠? 등기부에 써 있는 등기사항에 뭐라고? 일부를 고치는 게 무슨 등기라고? 이게 바로 변경등기. 그죠? 그 다음에 전부를 다, 등기사항에 전부를 지우는 게 뭐라고? 말소등기니까. 이 지금 뭐예요? 이 소유권부터 어디까지 저당권이나 임차권까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자, 부동산 일부냐? 공유지분이냐 그렇게 대상을 따지는 것이고 자 뭐 할 때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나 말소등기 할 때는 객체를 뭐로 생각하면 된다는 게 등기부에 써있는 등기사항의 일부냐 등기사항의 전부냐 여기부터는 간단히 이건 똑같고 등기 객체만 틀리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실제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민법은 실제법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법은 등기법은 절차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뭐보다 절차법이 실체법보다 범위가 넓다 왜 실체법에서는 민법 180조는 등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절차자 근데 등기 안 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는 게 등기 그러니까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게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이 등기법 절차법은 자 이 등기법은 이 지금 실체법 민법은 뭐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하려니까 물권 있죠 물권 갖고 있죠 근데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부는 뭐고 있다고 이거 표제부도 있다 그랬으니까 범위가 더 넓은 개념이다. 참고로 보세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70페이지에 자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그래서 거기 사건의 목적 사인의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자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등기 대상이 되는데 따라서 사건이 목적이 되지 않는 한 되는 한 비록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하천, 방조제 등 있죠? 등기 대상이 된다. 그 두 번째 하천상, 하천법상의 하천 있죠? 줄이나 치세요.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나 용익물권 할 수 없다. 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항상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사인과 사인 간에 거래 대상이 되는 사인과 사인 간의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만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 예컨대 뭐예요 자 사건의 목적이 되지 않는 이 바다 밑에 땅 같은 것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무슨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천이 있죠 하천 이 하천은 뭐 하천은 일단 뭐예요 하천은 관리를 국가가 해야 돼요 왜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이 하천물에다 독극물 풀고 있죠 특히 북한놈들이 와갖고 독극물 풀고 뭐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낙동강에 무슨 패널 사태 나갖고 뭐예요 그 임신부들 뭐 아이 뭐 할 때 뭐 그러냐고 그죠? 그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하천은 개인이 가질 수는 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만 하라는 게요. 남한테 팔아먹거나 아니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 설정은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절대 무슨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아니지만 용익권으로서의 뭐 임차권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죠. 응? 그거 한번 이해해 주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2번에, 2번에 부동산 있죠? 2번이 중요해. 그거 꼭 별표 드시고. 이게 중요해. 자, 이게 뭘 하는 거야? 이제 객체를 보자는 게 객체. 에? 자, 객체를 보자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럼 거기 있으세요. 부동산 전부인 일필지 토지와 일동 건물 또는 집합 건물인 경우에 일동 건물을 구분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은
등기 대상이 된다. 단 토지의 부속 터널, 교량 축대 이건 아니니까 뭐 이건 외울 거 없어요. 자, 근데 거기 이제 중요하죠 이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보존등기, 전등기, 저당권 등기는 못하나. 자, 절대 분할하지 않고는 못하나. 용익물권, 임차권 가능하다. 근데 권리의 일부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나. 자기 집안의 보존등기, 자기 집안의 상속등기, 용익물권, 임차권 등기할 것은 써있죠? 그걸 잘 이해하고 좀 암기 좀 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예요? 토지를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겨갖고, 자, 이 땅이 생긴 건 뭐예요? 자, 등록을 했다, 대장에. 그래서 이 갑을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소유권을 원시 되겠으니까 일단 소유권자가 합해요. 그다음 이 땅이 어디 있고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 500제곱미터가 등록돼 있는 1필지 전부 이 대장을 가지고 뭐예요? 대장 가지고 무슨 등기? 1번 보존등기를 해야지만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뭐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과연 부동산 일부는 이렇게 부동산, 이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일부는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항상 의문으로 남단죠. 일부는 되느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물건은 몇 개니까, 물건은 다섯 개니까 물건 다섯 개를 적어놓고 따져보자. 물건 다섯 개를. 그 물건 다섯 개 뭐예요?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이죠,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 다섯 개 이외에, 다섯 개 이외에 또 그, 자, 뒤에 쓸 수 있는 거? 뒤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대체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는,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 가짜 붙은 게 있겠죠? 가압류? 가처분 뭐예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있겠죠? 물론 뭐예요? 뭐는 아니지만, 자, 물론, 자, 우리가, 자, 물건 아니지만 채권으로서 뭐가 있어요, 이거? 임차권도, 같은 하나의 뭐예요? 같은 하나의 용익 물권이 아니라 용익권이라고 얘기하면 같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일부 이렇게 나왔을 때, 일부 나왔을 때, 자, 절대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 등기는 안 돼요. 소유권도 구별해보게 되면 소유권도 뭐가 있고, 보존 있고, 소유권 뭐가 있어, 이거? 이전 등기 돼 있죠?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이나 소유권은 항상 여기도 봤지만, 등기부를 하나 만들어야 돼, 하나. 등기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부동산 전부를 보존 등기 하는 거지, 일부 보존 등기라는 게 말도 안 돼. 그러면 일부동산에, 자, 등기부가 두 개일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일부에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자, 뭐예요? 저당권 등기 안 되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안 된다는 게, 오로지 되는 거 못 보셨다는 게, 용익 물건만 가능한데, 왜 용익 물건은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점유를 하니까. 그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등기부예요. 등기부, 을구에다가, 을구에다 예컨대 만약에 1번 지상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남의 땅, 갑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 자, 거기다 나무를 심으려고 그런다. 수목을 소유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범위가 어떻게 되냐, 범위. 그러면, 자, 분명히 표제부는, 표제부는 1번, 충청도 100, 다, 면적 얼마인데, 500제곱미터죠? 그 면적은 500인데, 자, 이 범위를 쓰는데, 범위를 전부라고 쓰게 되면, 이 전부를 쓰는 거야.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놓으면, 남쪽 뭐예요? 300제곱미터라고 쓰게 되면, 면적이 500개 있는데 300 쓴다는 건 전부 쓴다는 거예요. 일부 쓴다는 거예요. 일부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의 부동산 일부는 이 땅을 나누지 않더라도, 땅을 뭐예요? 분할했다라는 건 땅이 두 개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를 통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딱 용익물, 다른 소유권 보존 이전, 다른 뭐예요? 저당권 등기는 절대 뭐라 범위를 정하지 않아요. 왜? 소유권자가 내 땅 내가 이용하는데 무슨 범위를 정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에? 저당권자는 점유도 안 하는데 무슨 범위를 정해야겠어요? 유일하게 범위를 정하는 건 못 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용익물권만 범위를 정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 못 뿐이었다는 얘기니까.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그런 개념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부동산 일부가 나오면, 부동산 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건 못 뿐이었다. 용익물권. 나머지 싹 안 되는 거야. 나머지가 뭔데? 아,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압류니, 다압류니, 가처분이. 그 뭐로 다 외웠냐는 게. 되는 것만 하나 확실히 외우자는 게 되는 것만. 그 다음에, 자, 이 어느 하나의 땅을, 이렇게 어느 하나의 땅을,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 이 땅 하나를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의 전부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의 뭘 갖는다? 전부를 갖는다. 전부.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어느 하나의 땅을 누가 간만 소유권자가 아니라 을도 소유권자면,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전부를 갖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의 뭘 갖는 거 이거? 일부를 갖고. 을도 소유권의 뭘 갖고? 소유권의 일부를 갖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두 사람이 이 토지 땅 짓자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분이다. 지분. 우리가 이걸 뭐예요? 공유 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 부동산의 일부도 있지만 소유권의 모두 있다는 게 소유권의 일부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 지분이다. 이 공유 지분의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유 지분은 권리예요. 권리는 이 부동산이 아니라는 게 권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게. 그 점유가 안 돼. 이 당연히 이거 안 되지. 점유를 할 수 없지.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전 등기는 되는데 왜 아, 이 공유 지분을 뭐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공유자 누구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면 공시는 돼. 공시는 다는 건 이렇게 2번에서 뭐예요? 자 갑의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전부를 이전 등기 한다. 이렇게 이제 공시가 된다는 거죠. 그 누가 봐도 전부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아니 뭐예요? 갑의 2분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 해놓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일부 이전 해놓고 나서 자 가로 열고 뭐라고 4분의 1 이전한다는 이게 2분의 1의 반이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공시할 수 있으니까 이전 등기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보존 등기는 왜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지. 에? 만약에 바다를 매립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두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얘가 내 거 보존 등기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존 등기하고 얘가 보존 등기 해달라면 등기부가 졸지에 두 개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를 두 개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용익 문과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안 되는 걸 왜죠? 안 되는 거. 이거는 되는 거예요. 공유지분 안 되는 것만 뭐라고? 용익 문과 안 되고 자기 지분에 보상 없다. 상속등기 안 된다. 이전 등기 상속등기 안 된다. 상속등기. 자기 지분만에 뭐라고? 자기 지분만에 뭐 안 된다고? 보상 없다.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는 게요? 상속등기 안 된다. 왜? 보존 등기도 뭐예요? 보존 등기도 어떻게 보면 그게 원시득이죠? 보존 등기는. 그죠? 근데 상속등기도 아버지 사망하시면 여러 명의 상속인이 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시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기 것만 상속등기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왜? 등기부 복잡해진다는 게요. 등기부. 그러니까 하려면 여럿이 하든가 바쁘면 한 명이 여러 명을 하는 건 가능하다는 게요. 왜? 소유권자니까. 그래서 자기 것만 등기부에 형식상 자기 것만 해달라는 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자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자기 집번에 보상 없다 하고 용익 물건만 안 되니까 저당권 가능하겠죠? 저당권.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의 가압류 가처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무조건. 안 되는 거 못 붙였으니까 자기 집번에 보상 없다 하고 용익 물건만 안 되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 가능하지 저당권 가능하지 뭐예요? 가등기니 가압류니 가처분 다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일부는 안 되는 거 하나 딱 외우고, 아, 되는 거 하나 딱 외우고, 되는 거. 뭐 외우고, 되는 거 용인 물건 외우고. 이거는 뭐예요? 공유 지분은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 외우죠. 안 되는 거. 뭐하고 뭐하고, 용인 물건 임차권하고, 자기 지분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외우려면 뭐라고 외우자는 게 부일용 이렇게. 부일용 뭐예요? 부일용 저소지. 부일용이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국가가 수용하는데,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자, 뭘 안 해주겠다는 게 보상은 안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자, 부일용할 때 부일이 뭐예요? 부일이 자, 부일용할 때 부일은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일부 얘기죠? 부동산 일부예요. 자, 신세계 어디 있죠?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부일용할 때 부동산 이게 노란색인가? 부동산 일부죠? 일부.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 있죠? 용익 물건이 이것만 뭐예요? 이것만 이 용익 물건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하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지분이죠? 지분. 그래서 이게 이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 있죠? 요거는 가능하다, 요거는. 가능해. 근데 반대로. 반대로 뭐가 안 된다는 게 반대로. 이렇게, 자,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공유지분에 대해서 무슨 물건 안 되고, 용인물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일령 초소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절대 뭘 못한다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뭐예요? 보존등기라든가. 무슨 등기는 상속등기 할수 없다. 이게 좀 외워두자, 이거죠. 응? 그래서 어디에? 자, 여기 여러분 거기 그 암기, 아, 노트 있죠? 노트 맨 뒤에 34쪽에 여기 부일령, 4번 나오죠? 부일령 초소지 있죠? 그렇게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그거 그렇게 자꾸만 외워갖고 내 눈에 들어오도록 하자. 이게 부일령 주소지 자기 집안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71쪽에 등기 능력 있는 물건과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나오는데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외우라고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라고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능력 있는 물건 중에서 거기 하천법상의 하천, 도로법상의 도로 쭉 나오는데, 자, 몇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조족조라고 하는 건 벽돌 쌓는 거예요. 조족이라고 하는 게 벽돌 쌓는 건데. 자, 조족조 및,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주택, 주택이란 앞에 경량철골 쪽 경량패널 지붕 건축물 나오죠? 건축물이나 주택 앞에 지붕이 와야 돼요. 지붕이란 단어가 들어야지 등기 대상이 돼요. 지붕이란 말이 없으면, 지붕이란 말이 오른쪽에 보시면, 자, 몇 번째. 자, 오른쪽에, 자, 등기 능력 없는 물건 중에 공유수면 토지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셋, 넷째 줄 보게 되면, 그래서 있죠? 자, 뭐라고? 경량 철골조 조례식 패널 구조 건축물. 그 건축물 앞에 무슨 단어가 없어요? 지붕이란 단어가 없죠? 지붕이란 단어가 없으면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붕이란 말이 들어가면 등기 대상이 되고. 그거,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구별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구별 못 해. 꼭 그 단어를 보면 건축물이란 단어 앞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붕이란 말이 있으면 등기 대상이 되고. 그래서 거기 암기하라고 뭐라 써놨어요? 지붕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붕 있는 온실 축사, 온실 축사 뭐예요? 비싸요. 이렇게 써놨죠? 비싸요.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지붕 있는 주택, 건축물 앞에. 자, 유리 온실, 예? 고정식 유리 온실. 그 다음에 축사 있죠? 축사. 축사. 우리가 뭐예요? 언제? IMF 때 뭐예요? 자, 그 퇴직한 사람들 농촌 가서 농사 짓고 소농자 뭐 소 키우라고 보냈는데, 예?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소 키우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축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뭐예요? 자, 축사가 뭐가 없어요? 이 벽이 반만 있어. 반만 있고 뭐 이렇게 개방된 축사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 가서 돈 빌려니까 은행에서 뭐라 얘기해? 이건 건물이 이 벽이 반만 있어서 건물로 보지 않으니까 돈을 못 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특별법을 만듭니다.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고? 건물에 해당한다고. 그 건물 등기 대상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고 개방형 축사는 돈 있으면 안 하겠죠, 그 등기. 왜 등기하는 거니까?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저당권 등기해야 되니까 은행이 돈 빌려주고. 그래서 개방형 축사가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 개념이지. 그래서 여기 자. 자, 지붕 있는 온실, 유리온실 할지, 아까 위에서 세 번째 유리온실, 고정식 유리온실. 그 다음에, 축사 뭐라고? 비싸요. 비가 비각이에요. 비각. 그 다음에, 싸가 싸이로예요. 그 일본놈들이, 자, 그, 어디에요?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그 평야에서 쌀 생산해갖고, 군산으로 해갖고, 뭐예요? 어디로 가, 일본으로 가져가죠? 그때 역점마다 만들어 놓은 게, 거기에, 그 창고 있죠? 쌀 창고나 옥수수 창고 있죠? 그거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자, 그, 싸이로라고 얘기해요. 사이로라고 하고 사이로라고 그래요. 응? 그 다음에 비각은 뭐예요? 어디 집성촌 마을 있죠? 집성촌 마을 입구에다가 이 조상님들 뭐예요? 조상님들 모셔놓은 뭐예요? 이렇게 비석을 세워놔요. 비석. 자, 이렇게 비석을 세우는데 이렇게 비석 셉니다. 근데 자, 이렇게 비석 세워놓고 나서 모진 풍파가 보면 이 비석이 뭐예요? 비 맞고 그러니까 자, 어디다 뭐 여기다 이렇게 정자를 하나 쳐요. 정자. 우리가 정자 보게 되면 정자를 이름을 뭐예요? 화연각 무슨각 무슨각 그랬죠? 그래서 비석을 비맞게 해서 이거 비각이라 해요, 비각. 비각입니다. 이거 등기, 이게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별로 그, 자, 종친회에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중에 지금 보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있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특히 오른쪽에 맨 아래 보게 되면, 태양력 발전 설비 위에 보게 되면, 호텔로 수선돼서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폐유준선 있죠? 호텔로 만들었어, 폐유준선을. 여튼간 선박은 호텔, 건물 등기불상의 대상이 안 됩니다. 뭐는?
선박은 뭐가 안 된다고? 건물 등기부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등기능력이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중요한 건 칠판에 이렇게 기재된 거 이거죠? 이거 된 거니까. 자, 다시 얘기하지만 뭐는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뭐뿐이 없다고? 용익물권. 공익 지분에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자, 용익물권과 자기 지분에 보상 없다. 그거 자, 위에는 되는 거, 밑에는 안 되는 거 있죠? 공익 지분은 안 되는 거. 그걸 기억을 꼭 합니다. 그다음에 그 쌍가루 3번에 등기 절차 뭐라고?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써 있는데 일단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 그 점유권, 유치권, 질권 이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안에 써놓으세요. 그 빈칸에다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써놓자는 게뭘 하나 써놓자고 주위 자 주위 토지 통행권 민법에서도 문제 나오고 그러죠? 주위 토지 통행권 이거는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뭐안 된다는 게 이거 등기 대상이 안 된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뭐가 안 된다고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 써놓고 이해해 두자. 그다음에 쌍가루 4번 등기해야지만이 권리 변동 써 있죠? 권리 변동 써 있고. 자, 그 등기 목적을 써놨죠? 절차법상에. 자,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그 등기 목적 6개 써놓은 거죠?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 그 등기 목적 써놓은 것이고. 넘기세요. 자, 72페이지. 자,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에서 186조는 등기하라 그랬고. 거기 취득시효 나오죠? 남의 땅 200, 자, 남의 땅 20년 동안 점유하게 되면, 공용 편하게 점유하게 되면, 자, 뭐 하라고?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민법 187조에 뭐에 관한 사항이다? 예외적인 사항이다. 그랬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뭐예요? 물권 변동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도 요새 잘안 나와요.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고민할 건 없고, 그냥 한번 얘기나 들어주세요. 자,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등 긁힌 공판상 경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186조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몇 조는, 181조는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등 긁힌 공판상 경기다, 아니 공판상 경기. 이등 긁힌 공판상 경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공용징수예요. 공용징수는 수용이고, 판결이죠? 상소, 경매 뭐라고? 예, 기타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 측면이니까. 자, 그래서 이 판결일 때는 뭐예요? 자,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얘긴데, 민법에서 한번 다뤄질 것이고, 등기법은 잘 요새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각종 권리를 볼 때, 좀 이해해 둘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거기 72페이지에 기타 법률 규정 쭉 보면, 어디에, 맨 아래쪽에 혼동 있죠? 혼동은 아실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재단법인 쭉 위에 보게 되면 거기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줄 치세요.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멸이 돼요. 말소된 게안 해도 소멸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인행위 무효 취소 있죠? 그거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해줍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지 원인행위가 무효하고 뭐예요? 취소하고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모전등기 갑 2번 뭐예요? 이전등기를 소유권에 넘어갔죠? 그러면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멸돼 버린다.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게 물권 변동 특실 변경이니까. 근데 이왜 이걸 마셔야 되냐면 갑이 이 부동산을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이 민법 180조가 무슨 요건이니까 처분 요건이라는 게 처분 요건.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뭐하게 되면 가등기 할 때도 정지 조건은 가등기 하나인데 무슨 조건은 해제 조건은 원인행위가 해제 조건은 안 된다는 게 해제 조건은 그 자체가 뭐하니까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하는데 여기다 뭐예요? 소유권 이전 말소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원인행위가 뭐가 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 이전 등기된 이 등기는 뭐예요? 이 등기는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는 게안 해도 그냥 소멸된 걸로 본다는 게 소유권은 갑한테 복귀되고 이게 소멸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고 사봤자 소용없어요 무권리자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갑이 이 등기를 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말소하냐면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말소하고 처분하다 자 의미만 이해합니다 자 지금 뭐 배운 것 중에 다른 건다 까먹더라도 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주등기 부기등기하고 그죠 요 부동산 일부와 공인지분 있죠 이건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보자니까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